선생님 만나뵙고. 응. 오랜만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선생님 지금 녹화. 선생님 멋있게. 지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아 진짜? 니들 근사해졌다 야. 우리? 그렇지만 노니까. 안동선이? 가을 옷이야 벌써. 더워도 참아야지. 그러니까. 상하는 얼굴이 더 조그매진 게 더 이쁘겠다. 몸이 커진 거 아닐까 쟤? 사실은 프로그램 끝나고 이거 하면서 니들 보고 싶었지. 그지? 아무래도 데뷔한 지는 34년이 됐지만 연기자로는 공백이 길었던 상하 씨. 드라마 출연은 그녀에게 찾아온 감사한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누명을 썼으면은 검찰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겠지. 세 번째 이혼하고 정리를 하면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또 이 잘 운이 맞아서 드라마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게.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뒤늦게 일에 대한 행복감을 느꼈어요. 우리 이거 구속해? 아, 네. 야, 상하는 무조건 해야 돼. 해요. 다들 힘들 쉬지 말고 해. 그러니까요. 한참 기다렸는데 그래도 다행이. 오랜만에 선후배가 함께하는 자녀. 그 가정부화가 알아서. 중요한. 그지. 잡지체.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성격이 어떠세요? 또 성격 털털하고 시원시원하고. 요거 그릇 하나만 주세요. 이게 참 그 연기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보면 아 저 똑 떨어지는 데가 몇 가지 정말 끌고 가는 그 에너지가 있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이거 참. 이렇게 또 뭐 무게감 있는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참 이뻐해 그런 쪽에 연기자로서 그래서 근데 얘는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밥 한 번 안 사니까 주스 로버트 주스 사태는 우리 시대에 진짜 최고의 아이돌이었지 날라리 때 우리 샘 나온다 어? 그렇지 지금 방송 샘 되게 좋게 나오세요 선생님 나갈 시간이구나 진짜 마침 이정길 씨와 형철 씨가 함께 나오는 저녁 드라마가 방송 중인데요. 아니 거의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 막 소리도 지르셔. 역시 연기자들은 드라마 얘기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럼 내 몰래.